불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말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에 직접 자동차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처음으로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인도네시아 신공장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신공장 부지는 수도 자카르타 동쪽에 위치한 델타마스로 알려졌으며 현지 주력 차종은 소형 SUV가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전기차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 회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모두 중요한 시장이며 일본 메이커가 장악하고 있다며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LA에 직접 모빌리티 기업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 LA시가 주최한 차세대 모빌리티 박람회에 참석해 현지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법인 모션랩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션랩은 이달부터 LA 도심 주요 지하철역 인근 환승 주차장 4곳을 거점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고 로보택시와 셔틀 공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 사업을 차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경임 현대차 부사장은 LA시와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대차 그룹은 모션랩 사업을 발판 삼아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가 미국 현지 신사업 건축을 위해 설립했던 해외 법인을 계열사인 LG전자에 매각하면서 약 2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LG는 지난 2017년 미국 뉴저지에 북미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 종속기업의 지분 100%를 LG전자 미국 법인에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930억 원에 매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최근 LG CNS의 지분을 매각해 약 1조 원대 자금을 확보한 LG는 미국 해외법인 지분 매각으로 2천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 효율화의 관점에서 해당 법인을 LG전자가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분을 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 연속 점유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5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6.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2분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점유율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하반기 프리미엄 폰인 갤럭시 노트10과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일본에 잇따라 출시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8시 출근, 5시 퇴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포스코는 근무 시간을 현재의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타결된 올해 임단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으로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보는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인 기업 시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기업 시민의 경영 이념을 실천해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의 알뜰폰 자회사 KTM모바일이 스카이폴더폰을 단독 출시하고 공식 직영몰과 전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G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스카이폴더폰은 FM 라디오 청취와 블루투스 기능을 제공해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장년층의 효도폰과 수험생의 공부폰 등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카이 폴더폰은 펄 화이트와 샴페인 골드를 주요 컬러로 채택했으며 출고가는 13만 2천 원입니다. 전승배 KTM 모바일 사업운영 본부장은 알뜰폰 가입 고객 중 약 55%가 3G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분들을 위한 3G폰은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음성통화와 문자 등 필수 기능만 필요하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스카이 폴더폰을 내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카쉐어링 업체 그린카,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가 진행하고 있는 청춘 내일을 그리다는 국내 청년 사회기업가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군 모빌리티 캠페인의 하나로 이번 사기는 실패를 겪었던 사회적 기업가가 다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총 4개월간 참가팀당 최대 2천만 원, 평균 1,500만 원의 사업방향 전환 비용과 집중 멘토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회혁신가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지방정부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안빈섬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우선 적용한 뒤 가로등과 관공서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설비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인지는 내년까지 50에서 100kW급 연안 파력 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SK그룹의 베트남 파트너사인 빈그룹은 자회사 빈페스트를 통해 친환경 전기 스쿠터 20여 대와 충전 시설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상주업체인 보람상조 최초롱 회장의 장남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최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